김여사가 공천에 개입해가지고 뭐 그랬던데, 근데 이제 이준석이 한 여러 가지 말 중에서 제가 인상이 깊었던 게 윤석열을 그 입당시키기 전에 코바나 컨텐츠를 먼저 갔다는 거예요. 이준석이가 갔더니 이준석한테 김건희가 하는 말이 우리가 입당하면 나를 지켜줄 수 있어? 있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야 선생님 이게 이 말 좀 분석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처음 보자마자 이게 뭐 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또 한번 윤석열이 좀 불쌍해져요. 아 도대체 윤석열은 뭐냐? 김건희한테. 네. 그러니까 이놈은 상관없고 나만 지켜주면 된다라는 얘기. 네네 그러니까요. 그쪽 뭐 옆에 윤석열이 있는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냐 그래야 되는데. 네. 우리가 입당하면 나를 지켜줄 수 있냐? 우리가 입당하면 이 자식은 상관없고 나를 지켜줄 수 있냐 그랬단 말이에요. 두 가지죠. 어차피 이 자식은 내 꼬붕이니까 나를 지켜주는 게 곧 요 놈을 지켜주는 것이다. 네네. 얘는 종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나만 생각해라. 그러니까 야. 자기가 주인이고 윤석열은 자기 따라오는 그 있잖아요. 뭐 개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니까 나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무의식 중에. 네네. 또 한 가지는 김건희의 마음에는 윤석열은 쓰다 버리면 네네네. 그러니까 쓸모가 있으면 쓰되 필요 없으면 잽싸게 버려버리는 네. 그런 물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무의식에는. 그러니까 윤석열을 안 지켜주고 뭐 날아가는 건 별 관심 없는 거예요. 예. 자기만 잘 지켜주면 된다 생각하는 거죠. 무의식 중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나만 지켜주면 되냐. 나를 지켜줄 수 있냐. 이런 표현으로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이명수 기자랑도 계속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렇죠. 우리한테는 안 써요. 안 쓰고 내가 청와대에 들어가면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안중에 없어요. 야, 근데 선생님 우리는 어쨌든 간에 투표를 윤석열한테 하지 김건희한테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속았죠. 야. 이거는 대국민 사기죠. 아하, 대국민 사기. 전 국민 대상 사기입니다. 윤석열이가 완전히 국민들 상대로 사기친 거예요. 네. 사실 김건희가 출마한 건데 네. 자기가 출마한 것처럼 위장해서 표를 받았잖아요. 표를 받았잖아요. 허수아비인데 허수아비라고 말을 안 한 거죠. 그렇죠. 형님. 이거는 완전히 사기극이죠. 아. 선생님 여기서 저는 좀 또 지켜줄 수 있냐. 이거 뭔가 지가 캥기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그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알죠. 근데 아는데 내가 나가면 분명히 뭐 신상털이도 들어올 거고 네네. 공격할 텐데 네. 그러면 당에서 우리 지켜줄 거야 이건데 저도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네. 저도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말이. 네. 근데 김건희는 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 윤석열은 없는 거예요. 진짜 윤석열은 없어요. 아, 걔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걔도 우리라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걔랑 포함해서. 걔를 안고 우리는 네. 근데 윤석열은 네. 걔도 아닌 거지. 아 그러니까요. 야, 그 입당도 하기 전에 나를 지켜줄 수 있냐라고 하는 거는 이게 평생을 약간 좀 진짜 이 검찰 권력과 일반 권력을 어떤 자기의 범죄를 은폐하는 수단. 그렇죠. 이렇게 방한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뭐 그런 얘기 많았지 않습니까 대선 전에 뭐 그 양재특이랑 살다가 그다음에 윤석열한테 갈아타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런 윤석열 거랑. 만났어도 될 거예요. 네. 야 내가 너랑 결혼해주면 나를 지켜줄 수 있냐? 아 그러니까요. 윤석열이가 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 결혼하고. 네. 또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입당할 때도 그러면 내가 입당하면 날 지켜줄 수 있니? 예, 예. 이준석한테 그래 물어본 거고. 나중에 탄핵할 때도 그러겠죠 한동훈한테. 네. 내가 탄핵에 찬성하면 아. 나를 지켜줄 수 있남? 야 탄핵에 찬성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양기택이며 윤석열이며 국힘당이며 지금 정권이며 이 기시다나 바이든한테도 이 바이든 팔짱 확 끼고. 네, 저를 지켜주세요. 네. 영어를 못하겠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가지고. 네, 나를 지켜줄 수 있냐 이렇게 지금 가는 거 아닌지.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김건희의 자신의 범죄를 이게 감추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그걸 위해서 정말 이 나라의 계엄이며 전쟁이며까지를 그렇죠. 친일과 이런 매국을 다 하는 건 아닌지.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런 의혹을 제기했죠. 아하. 김건희의 배후에 강력한 범죄 카르텔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아,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그 김건희가 윤석열을 포획해서 네네. 대통령 자리에 앉혀서 네네. 국가를 탈취한. 그런 범죄 집단의 국가 탈취 사건이 네.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본다면 김건희가 자기를 지키는 문제는 결국
그 집단을 지키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이 나 뒤에 있는 이 거대한 범죄 집단. 범죄 집단을 지키는 카르텔을. 그러다 보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전쟁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걸 다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이 오히려 지금 더 위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 이러면 정말 전쟁도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김건희한테는. 그렇죠. 이 사람한테는. 자기만 살 수 있으면. 그러니까요. 나만 살 수 있으면. 나만 나 지켜줄 수 있어? 그렇죠. 그 전쟁도 괜찮아. 근데 미국도 이걸 아는 것 같아요. 이번에 와서 생일 잔치 해줬잖아요. 야, 진짜 그거. 막 노래도 불러주고 김건희. 김건희가 엄청 좋아하나 봐, 선생님. 그 뭐라고 자기 생애 가장 뭐 좋은 기억에 남는 생일?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너무 좋아서 흥분해. 그건 정말 선생님 진짜 심리 분석 해줘야 됩니다. 아, 근데 미국 사람들이 왜 윤석열 생일 잔치는 안 해줘요? 그러네. 한 번이라도 좀 해주지. 김건희 생일 잔치만 하고 말이야. 윤석열한테는 상은 줬어요. 개목걸이. 개목걸이도 줬고 블링컨이 용기 있는 사람들 상. 아, 용기 있는 사람. 기시다랑 윤석열이랑 같이. 야, 너네 꽤 잘했다. 노벨상도 주려고. 노벨상은 이제 주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상은 윤석열한테 필요 없어요. 못 먹잖아요. 윤석열한테 먹을 걸 줘야 되거든. 양주를. 양주를 주든가 김치찌개 같은 걸 주든가 해야 돼. 김치찌개나 계란말이 돼요? 그런 것도 줘야 되는데 뭐 상이야 윤석열한테 의미가 없고요. 네. 차라리 윤석열도 김건희처럼 미국 사람들이 와서 생일 축하해주고 노래 불러주면 더 좋아했을 건데 이 미국 사람 미국 놈들도 야 아는구나. 윤석열 생일은 안 챙겨. 김건희 생일을 챙겨요. 누가 핵심인지 아는 거군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미국도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기뻤나 본데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기쁘죠. 야, 미국에서 나를 밀어주는구나. 나를 지켜줄 수 있어요. 옛날에 잠수함 탔을 때도요. 네네네. 윤석열 밀어내고 잠망경 자기가 보고 그랬잖아요. 네네. 야, 시계 꺼져. 내가 볼래. 맞아요. 근데 그 장면은 사진 안 나왔겠지만 어쨌든 네네. 자기가 이거 뭐 잠망경 그 부산에 거기 저 핵잠수함이나 타가지고. 그럼 미국 사람들이 딱 그거 모르겠습니까? 몇 가지만 봐도 그렇게 애들 정보를 그냥 도청까지 다는 사람들인데 도청하지 않습니다. 한남동도 도청할 수 있어요. 하겠죠. 네, 그럼 매일같이 윤석열 매맞는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막 울면서 살려줘요. 잘못했어요. 네. 이런 소리 들으면 아, 이 김건희가 실세네. 한국의 생일 파티는 김건희를 해주자. 야, 이번에 김건희 생일 파티 해주고 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상원 의원들이. 그럼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은 그 국회 개원식 가기는 어려웠겠네요. 아유, 못 가죠. 네. 형님도 국회 개원식 제끼고 저. 그렇죠. 마누라 주인님. 네, 주인님. 주인님 생파로 오도록 해. 김치찌개 끓여야 돼요. 야, 그런 거군요. 네, 하여튼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인상이 깊더라고요. 나를 지켜줄 수 있냐.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공개한 거는 이준석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런 거를 뻔히 알면서도 그러니까 지가 워낙 이 말이 인상 깊어서 잊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쇼킹했다죠. 충격을 받았다. 왜 충격을 받았다고? 너무 쇼킹했다고. 근데 그런지도 불구하고 이런 놈들을 지지했죠. 끌어들여가지고 당 그 후보로 내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놓고는 지금 와가지고는 뭔가 굉장히 피해를 받는 양. 야, 진짜 가식적인 놈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이준석의 이제 딜레마겠죠. 윤석열에 대한 원한이 사무쳐서 입만 열면 윤석열을 잘거잘거 씹고 싶은데 네. 씹을 때마다 자기가 욕먹는 원죄가 있는 원죄. 원죄가 있다. 폭로할수록 자기가 자기 친구가 자기가 그래 친구가 그러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놈인 줄 알면서 내세우고 밀어줘서 대통령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이 원죄 때문에라도 진짜 살벌하게 쳐야 됩니다. 그때 내가 미쳤었다 뭐 이러든 뭐 하든 해서 네네. 윤석열하고 정말 각을 잘 세우지 않으면 두고두고 욕먹게 생겼죠. 두고두고. 그러면 이준석이 조금 더 폭로할 수도 있긴 한 거네요. 그러면요. 분위기 봐서. 분위기 봐서. 근데 이번에 이준석 그저 성접대 의혹 실체 없다고 검찰에서 약간 손 털어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해라. 아, 선생님 이거는 이게 그 저 윤석열이랑 갈등 있을 때 나왔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렇죠. 이제 당대표 내쫓을 때. 그렇죠. 이거는 큰 손의 힘이 발휘하지 않으면은 사실 그럴 가능성도 있고 안 될 것 같아요. 또는 이제 윤석열이가 한동훈이 너무 미우니까 둘을 이간질 시키려고 했을 수도 있고 그 순간이 바로 윤석열의